사과나무 화분에 사과나무가 엄청 커요, 키가. 그게 한뭐 3m 이상 되는 사과나무인데 여기다 피망 파프리카를 좀 심었더니 파프리카가 많이 지금 맺혔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심었다가 요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따다가 먹었더니 너무 요긴하게 써서 이번에도 파프리카를 화분에다가 밭에 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깻잎도 이렇게 뭐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깻잎도 필요할 때 고기 싸 먹으려면 이렇게 깻잎들이 많아요 화분에. 오이도 오이나무가 이렇게 발발 올라가고 앞마당에 이런 것들은 이제 즉시 따다가 블루베리 즉시 따다가 이렇게 요리해 먹고 이런 국화잎은요 찹쌀에다가 우치질 만들어 놓으면 너무 맛있어요. 속에다가 앙금 넣고 이게 감아가지고 석이버섯하고 대추하고 곶감 채 썰고 이렇게 해서 갈아 저기 속에 담고 넣고 이렇게 감아서 떡 위에다 장식하는 떡인데 어려서 뭐 제사 날이나 또는 이렇게 잔치 날 많이 해 먹는 떡인데 오랜 찹쌀 찾아놨으니까 그걸로 좀 만들어 우치질 만들어 먹어야 됐어요. 아이고 고기 싸 먹으면 딱 좋겠죠. 이따 저녁에는 고기 구워서 이렇게 싸 먹어야 되겠어요. 이 파프리카가 이렇게 열리고 또 여기도 열렸어요. 여기 유자나무인데 유자 여기 파프리카가 열렸어요. 빨간 색깔을 사왔는데 여기 새는 굉장히 편리해요. 음식 해 먹기가.